준비. 일단 한쪽만. 시작. 하나. 자, 가볍게. 다시. 하나, 둘, 셋. 하나. 그렇지. 자세 흔들리면 안 돼. 그렇지. 봐봐요. 흔들리지 말고. 따다닥 멈춰서 지금 면이 여기서만 뻗어서 팔 폈을 때 손목 다시 기다렸다가 하나 둘셋나턱자퍽 소리 나죠. 그게 왜 그러냐면 발 닿고 스윙 떨어져. 자, 다시 준비 시작. 하나 둘 스톱. 봐봐요. 얘좀더 올려. 그리고 빨리 돌려서 톡. 근데 여기서 너무 세. 가볍게 톡. 톡. 힘 풀어서 치는 거는 진짜 잘 달아요. 힘, 라켓 너무 꽉 잡지 말아요. 봐봐요. 발 닫고 스윙하면 안 돼. 기다렸다가 돌려서 스윙. 그렇지. 네. 하나, 둘, 셋. 톡. 하나, 둘, 셋, 톡. 그렇지, 오. 포스 좋았어. 자, 다시 가볍게 몸풀기로 반대. 시작. 하나, 둘, 셋. 잔발이 많으면 안 돼요. 탕, 탕, 탕. 왜, 봐봐요. 셔틀이 너무 앞에 있어. 그러니까 중심이 계속 뒤로 가. 셔틀이 있는 쪽으로 발이 맞춰서 가야지. 근데 셔틀보다 몸이 더 빨리 가니까 셔틀 있는 쪽못 가는. 자, 공 보고 셔틀 있는 쪽으로 발 맞춰. 투. 더. 중간에서 손목 끊어봐. 여기서 끊어봐. 준비. 위에서 끊어봐. 그렇지. 근데 면이 어렵죠. 가볍게 몸풀기가 아니죠. 드롭이 어려울 수도 있어. 자세 잡고. 근데 잘 치려고 하면 이 상태에서 그냥 걸려도 되니까 손목이 눌려져요. 근데 지금 너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세게 치니까 걸리는. 내 공을 여기다 둬야 내가 톡 치면은 넘어가는데 너무 앞에 있는 상태에서 눌러버리니까 지금 타점이 어디? 아래서부터 손목을 더 누르니까 당연히 걸리는. 내 팔을 더 위로 올려줘야 손목을 눌러주면 안 걸리는. 여기지. 클리어는 뒤에지. 뒤에 손목이 펴지는 게 클리어고 펴진 상태에서 눌러주는 게 드롭이랑 스매시. 너무 오랜만에 해서 다 까먹었죠? 그냥 일주일 만에 한것 같은데. 그렇지. 여기. 근데 지금 계속 타점이 너무 나는 거지. 여기서는 다 저도 걸려요. 알겠죠? 뒤에서 손목 연습하고 있을게요. 미리 돌려가면은 상대방이 이미 드롭인 걸 알아요. 왜냐면 뒷스윙이 너무 천천히 가. 그러니까 한순간에 빠르게 톡. 그렇지. 자, 상대방이 모르게 톡. 그렇지. 내 몸을 더 띄어서 손목 더 써요. 내 몸을 더 띄어서 팔을 더 높이면은 손목을 더쓸수 있는데 점프하고 그 다음에 팔 펴면은 똑같아요. 그냥 서서 치는 거랑. 타이밍이 중요해. 그냥 서서 쳐봐요. 그냥 따라가서 발안 바꿔도 되니까 투. 그렇지. 점프 안 해도 되니까 따라가서 위에서. 이렇게 나가면은 중심이 뺏겨버려. 세워서. 그렇지. 자세 안 뺏기게. 그렇지. 오, 좋아. 자세 안 뺏기게. 그렇지. 자, 자세 안 뺏기게. 투. 다시. 왼손 더 위로. 투. 왼손 중심 잡혀야 돼. 그렇지.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 잘했어. 복식할 때는 길어도 상관없어. 근데 아무리 짧아도 붕 떠서 짧게 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. 길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각이 떨어져. 그렇지. 갇힌데 상체가 흔들리면 안 돼. 이 상태에서 눌러줘야 돼. 눌러줘야 돼. 근데 얘 먼저 내려오는 경우면 손목 먼저 누르면서 팔이 내려와요. 그렇지. 잘했어. 바꿔주세요. 자, 시작. 하나, 둘, 셋, 나. 그렇지. 하나, 둘, 셋, 나. 바로 자세 잡아. 그렇지. 잘했어.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해. 예전보다. 왜냐면은
점프 다 해놓고 팔 피려고 하니까 당연히 맨날 여기서만 쳤어 그래. 떨어지기 전에 스윙 먼저 하면은 이게 팔이 저절로 펴지는데 맨날 점프 따로 스윙 따로 하니까 위로 치는 게 어색한 거야. 이거 봐 지금도 맨날 이렇게 쳐. 그게 아니라 이걸 이제 펴주는 연습을 해야지. 그래야 타점이 높아져. 수고하셨습니다.